이렇게 본인 제자라고 생각해요. 확신 있어요. 신당이 지금 문제야? 니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 왜 당에 매이는데 돈 드리는 게 아까워? 아닌 줄 알면서 그걸 이고 가면 살맞아. 물건 넣었어? 물건 넣었냐? 문이세요? 너 여기 원래 거주가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맞지? 맞아? 그리고 신랑 모셨어? 그것 때문에 왔어? 본인 제자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고. 근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 쌤이 먼저 말할게. 그러고 나서 기회를 줄게. 모셔놓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 근데 내 마음에는 내가 모든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신고서 잘못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 안에. 근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돈은 돈대로 벌러 가고 있고 아니야?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이제 친엄마랑 틀어진 거는 이제 처음에는 돈 때문에 한번 싸우고, 두 번째는 이제 일 때문에 제가 못하는 일을 친엄마한테 넘겼어요. 일을 뗐는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 일을 어머니가 맡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넘겼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해서 이제 그 처갓집은 이제 저를 딸딸딸 볶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교포죠, 그분도.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신엄마한테 믿고 굿을 했는데 잘못되니까 죄를 딸딸딸 볶고 해서, 그때가 제가 그일 때문에 계속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일 때문에 제가 정말 신경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지 정말 좀 미칠 뻔했어요. 제가 혼자서 집에서 제가 정말 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잖아. 근데 그걸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했고, 그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잘못되었다. 그 전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 본인 제자라고 생각해요. 확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걸 했잖아. 모르는 걸 손님 봤잖아. 모르는 걸 손님을 일해줬잖아. 그게 신엄마 탓일까? 본인 탓일까? 그신 탓일까? 귀신 탓일까? 영적인 것 탓일까? 너의 사주팔자 제자는 맞으나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하루에 12번도 이랬다가 저래 묵까 아니냐? 대답을 해. 이 마음 들었다 저 마음 들었다가 네가 확신이 없는데 아가 어? 너가 신인지 아닌지 판단 공수조차도 못하면서 너 역시도 그들처럼 그들 욕할 거 없다. 신어머니가 잘못되었다라는 거 뭔가 탓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알아보려고 온건그 이전에 말이야. 처음 시작은 그거였다. 내가 신을 잘못 받았나? 선생을 잘못 만났나? 확신했잖아. 확신했으니까는 돈 주고 굿을 하고 신굿을 하고 신당을 모시고 손님을 봤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확신했잖아.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야. 본인도 본인 스스로 노력이 없었다고. 왜 모든 걸다 신엄마한테 떠넘기나? 그 엄마도 잘못되긴 했지만 왜 모든 걸이 상황을 그 신엄마한테 떠넘기냐고.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손님이 왔었고 그 손님이 말이 없었다면 탈이 생겨도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떤 일이 없었고 말이 없었다 하면 맞는 줄 알고 계속 갔을 거 아니야, 사실은.
아니요, 쟤도 손님 받았어요. 쟤도 일을 띴어요. 아니, 그래, 내 말이. 일을 띄고 안 띄고, 말썽이 없고 소리가 안 나고 본인이 안 답답했으면 계속 갔을 거 아니가. 그게 맞는 줄 알고, 내 말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가운데도 일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고, 책임 없게 그렇게 제 눈에 딱 보였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런 거였어요. 신받기 전에는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해놨고는 이제는 신받고는 이제는 아, 이렇구나. 그냥, 쟤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신받고 나서 그냥 6개월 동안 신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래, 기도 묻고, 절차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배워준 대로 그냥 쟤는 계속 그렇게 기도만 했고. 너가 간절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 그지? 그 신당은 어떻게 해요? 신당이 지금 문제야? 니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 무슨 일이 생겨야 병이 있어야 죽는 거야? 아무 의지가 없잖아, 지금 니가. 너의 성격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다.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저는 잘못 맞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면 너 제대로 갈수 자신은 있니? 변할 자신은 있니? 제가 지금 아직 준비는 덜된것 같아요. 그러니 내 말이 그 말이다. 왜냐면은 정말 이 2년 동안 제가 3년째 됐는데 그 너만 가위가 먹고 있었다, 그 신굿이. 그 무모한 신굿이. 제자이긴 하다. 신도 있다. 허나, 너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 선생님 봐. 선생님 눈 봐. 너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어느 선생이 너한테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한들, 내가 너의 변덕은 죽을 듯이 안 될지. 신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 직성은. 근데 너는 내가 본 것만 믿어. 내 고집 아직도 만만치 않다, 이 말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럼 이것만 잘 다스리고 간다 하면 문제는 없다. 근데 내가 그러잖아. 너의 성질 때문에, 너의 성격 때문에, 너의 그 성향 때문에 신을 두세 번은 얻고 가야 하는 운명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각오를 하냐고. 그러면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변하면 되겠지. 근데 내가 변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 그 자신 있냐고. 있어? 그러면 됐어. 그럼 조리 제대로 잡고 가면 돼. 그 신이 오기 전에 원래 제자는 조상이 먼저 와. 내 조상이 먼저. 그럼 이 조상에서 뭘 하자고. 새끼 지키려고 한 번씩 먼저 와. 꿈으로도 선몽 주고 직감으로도 주고 지기도 주고 하긴 해. 근데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제자가 되었는지, 그러면 제가 되었다면 나를 선택하신 분은 누구신지, 그러면 이 선택한 분신이 나에게 뭘 하자고 오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갈수 있을 거 아니야. 신은 다 있다. 근데 그 신당이 있지 않고, 네가 그 신고 탈때이 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니 조상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조상을 모신 거고, 허주를 모신 거고. 신은 어차피 모셨지만, 근데 저는 신당은 없기는 싫어요. 계속 모시고 싶어요. 근데 혹시 사업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신당은 모시고 싶어요. 신당은 계속 모시고 싶어요. 근데 사업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사업자로 돌리면 안 될까요? 없애기는 싫어요. 신당을 모시고 제자를 불린 제자를 못할 바에는 없애고 신업으로 가라. 그게 왜꼭 있어야 되는데? 왜 당에 매이는데 돈 드리는 게 아까워? 이게 정상이가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네 스스로 정상이라 생각하나? 신사는 아닌데 신당은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돈은 밖에 나가서 벌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가? 신사가 선생님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라면 선생님 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 업으로 딱 열어 주세요, 선생님. 이게 정상이지. 신이 아니라면 없어야지. 왜 당에 매여? 신당을 이고 지고 네가 해먹지도 못할 건데 그 신당을 이고 지고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신을 받았는데, 나는 정확하게 신의 통신을 한 번씩 듣기는 했어. 나 선생이 제대로 바라지 않아서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너는. 그게 아닌데. 저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 인정했으면 됐어. 인정을 해야지, 빨리. 왜 인정을 안 해?
너 이제 잘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안 했어. 그냥 돈을 줬기 때문에 신굿을 했고 돈을 줬기 때문에 신당을 모셨어. 그잖아. 해라 해서 그냥 했어. 사실은 네 의지가 없어. 신당에 매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해야지. 아닌 줄 알면서 그걸 이고 가면 살맞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다 봐봐. 원래 동자선녀는 김동자 김선녀 있어. 네 진짜 먼저 동자선녀. 아무것도 없이도 돈 벌고 재미있게 룰루랄라 김동자 김선녀랑 놀면 되지. 근데 지금은 벌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가 신이 와도 해먹을 수가 없어. 이 벌을 걷기 전에는 그러면은 벌을 신에서 3년을 닦아라 10년을 닦아라 할지 모르잖아. 그지? 우리는 신은 신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인간이니까. 근데 이만큼 벌이 많은데 이 벌을 전혀 벗기지 않고 신당을 모셔놨으니 네가 될 일이 있을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은 그 신당은 없다. 그래, 태송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사실은. 태송을 한다 해서 신명에서 어떻게 가자는지, 너한테 업으로 가자 하시는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몸주 동자, 지금은 업으로 오는 동자, 돈 벌자고 하는 동자, 너가 돈에 꼽힌단 말이야. 맞지? 돈 벌자는 동자 선녀가 있어. 걔네들만 있어도 너는 잘해. 걔네들은 안 찾으니까 애기짓 하고. 그러니까 애기짓 하는 너를 보면 사람들이 너 보고 미쳤다 하고 돌았다 하고 신 받아야 된다 하고. 그지? 그래 맞다. 그 사실은 동자 할아버지 밑에 따라오는 동자 선녀들. 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그분 할아버지 밑에 따라오는 동자 선녀가 오지. 그러면 그분이 보이면 다 신 받아야 되니? 아니다. 알았지? 너 울지 마. 나 할 수 있다. 뚝뚝.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알았지? 해결을 보면 된다. 해결을 하면 된다. 다 했어. 이제 다 봤어. 신의 벌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집인데 이 신의 벌을 아직 많이 벗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받은 지 한 2, 3년 정도 되었다는데 애동 제자인 것 같은데 이 갈래도 전혀 잡혀지지 않고 가리조차도 신의 가리 조상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판단조차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신당이 있다 하더라도 신굿을 했다 하더라도 신에서 어떤 무슨 말을 준다고는 하나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계속 이대로 간다 하면 신의 어떤 벌을 받아서 살을 맞기 지금 딱 일부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은 지금 연간 인연되어 있는 신 어머니하고도 어떤 금전관계 때문에 지금 시끄럽고 말썽이 나기 벌써 시작을 했다는데 근데 본인은 신당을 차려놓고 지금 돈을 벌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한테는 두 가지로 주기가 좀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애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당은 접지도 못하고 얻고 가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벌로 나가야 되고 지금 이런 이제 사태인 것 같,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례자한테는 신의 벌부터 먼저 벗기는 게 1순위고요. 그리고 좀 공을 조금 많이 들이고 지금 있는 신당은 조금 퇴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